23일치 테스트 문제 8문제 나온 거 먼저 보겠습니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기출문제 푼 거에서 총론 거하고 지난 시간 맨 마지막에 경찰 개념 배운 거 그거 한 문제가 가로놓기형으로 들어있습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해양경찰 헌장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습니다. 해양경찰 헌장의 각오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수호자부터 해양의 전문가까지가 있는데 정답은 일단 4번입니다. 4번이고 일단 기억번 같은 경우는 바다의 수호자라고 되어 있지만 오른쪽에 창의적인 자세 뒤로는 여기가 아니고요. 니을번 끝부분이 기죠. 바다의 수호자는 니을번 끝부분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이 뒤쪽에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 그렇게 되면 기억하고 리을을 맞바꾸면 됩니다. 그죠? 리을번의 해양의 전문가로서 라고 하는 것 뒤쪽이 창의적인 자세와 도전정신으로 이 뒤쪽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리을이 맞바뀐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니은하고 디귿이 서로 맞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니은의 국민의 봉사자로서 라고 되어 있는데 뒷부분은 디귿번 뒷부분처럼 소통과 배려를 바탕으로 이렇게 뒤쪽이 내용이 연결돼야 됩니다. 그리고 디귿번 정의의 실현자로서는 니은번 뒷부분에 나와 있는 청렴과 공정을 생활화하며 뒤쪽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일단 4번이 됩니다. 그 다음 2번 문제 봅니다. 2번 문제는 문제를 변형을 안 시켰습니다. 사실은 정답이 일단은 4번이고요. 4번이고 니을번을 어디를 바꿔야 된다 그랬죠? 수사정보국이 예전에는 하나로 합쳐져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수사국하고 국제정보국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져서 지금 바뀐 내용이 들어 있어요. 수사정보국이 두 개로 나눠졌어요. 수사국하고 국제정보국으로. 지난 시간에 기출문제하고 같은 문제, 같은 해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봐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것은 디귿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경비국 소관으로 해양교통관제센터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치를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경비소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거 강론에도 이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 경비 관련에 안에 조문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일단 봐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정답은 일단 4번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그 다음 3번도 약간 변형을 시켰습니다. 해양경찰청이 단독으로 소관하는 법률은 다 합쳐서 6개입니다. 다 합쳐서 6개입니다. 6개를 이제 다 집어넣는데요. 거기 나와 있는 기억번의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이것도 해양경찰청이 단독으로 지금 법을 집행하고 있는 상태고, 니은번 해양경비법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 디귿번의 수상 레저안전법도 단독이고요. 그 다음 비읍번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이것도 이제 해양경찰청 단독. 그 다음 시옷번 방금 전에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 있다고 그랬죠. 이게 경비소관으로 지금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지읒번입니다. 해양경찰법이죠. 이 해양경찰법이 해양경찰청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해양경찰청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이 문제는 꼭 이렇게 생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까지 거의 매년 한 3년 이상 계속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6개 단독 법률은 알고 계셔야 돼요.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거는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해설 부분에 들어있는 거. 그거는 이제 이합주의 해설도 똑같았을 겁니다. 자, 보시고. 그 다음 4번 문제 봅니다. 4번 문제도 문제를 변형 안 시켰습니다. 4번의 정답은 4번인데요. 이건 아마 다음 주에 아마 유엔 해양법 협약을 아마 여러분들이 통으로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4번을 보시면 해양경찰관은 무기류 또는 관련 물자의 수송에 사용되고 있다고 의심이 되는 외국 선박에 대해서 해양경비법에 따라 추적권을 갖는 게 아니라 유엔 해양법 협약 111조의 근거를 두고 있어요. 유엔 해양법 협약 111조의 근거가 있습니다. 이 추적권이 거기 근거예요. 그래서 해양경비법의 근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4번은 그것 때문에 틀린 겁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데 해양경비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조문들만 출제를 사실은 순경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 4번이고 그 다음 5번은 문장 똑같습니다. 그런데 옳지 않은 것으로 반대로 돌려놨어요. 그래서 정답이 1번이에요. 실제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문제 푸셨을 때는 답이 4번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옳지 않은 걸 물었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건 없다. 답 1번으로 가야 됩니다. 조문 그대로죠. 이거는 해양경찰법 제2조 조문 그대로의 문제를 출제했던 그런 형태입니다. 그 다음 6번은 순경 기출문제 그대로를 제가 그대로 출제를 했습니다.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요. 해양경찰법상 해양경찰위원회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해양경찰위원회는 해양경찰청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해양수산부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번지수가 틀렸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2번에 2, 3, 4번의 숫자는 전부 다 외우셔야 돼요. 그죠? 객관식에서 가장 시험 문제 장난을 출제위원들이 많이 치는 그런 부분이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임, 비상임 뭐 이런 거 시험 문제가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일단 1번만 달랑 외우지 마시고 나머지 설문도 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7번 문제입니다. 7번은 해양경비법 시행령에 보면 경찰 장비 및 경찰 장구의 사용 기준에 대해서 요건을, 이게 사용 기준이 이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정답은 1번이에요. 통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뭐 통상적으로 맞는데 2번은 최대한이 아니라 최소한 사용해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따 경찰행정법 배우시면 비례 원칙 배우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주의하셔서 보셔야 돼요. 최소한입니다. 3번은 이 경찰 장구나 장비를 사용할 때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쓰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신체입니다. 신체, 생명과 신체에 대해서 유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재산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가 실제 시험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 다음 4번 설문은 아예 없는 설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8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했던 딱 그 부분까지 문제를 제가 넣습니다. 자, 개념은 제가 외우시라 그랬는데요. 형식적 의미의 해양경찰 혹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의 개념 요소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실정법상 근거가 있어야 된다. 첫 번째 가로는 실정입니다. 실정법. 두 번째 가로는 누구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작용이다? 보통경찰기관 혹은 일반경찰기관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몸담게 될 해양경찰청도 보통경찰기관 혹은 일반경찰기관에 속하기 때문에 맞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가는 앞쪽이 실정, 뒤쪽이 보통경찰기관 혹은 일반경찰기관. 이 보통경찰기관 혹은 일반경찰기관이라는 이 용어는 행정법을 제가 가르칠 때 이 용어의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가시면 정확하게 아시게 될 거고요. 지난 시간에는 제가 그냥 경찰청 혹은 해양경찰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 나번을 보시면 실질적 의미의 해양경찰의 개념입니다. 해양에서의 무엇을 방지한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을 방지한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이게 첫 번째 가로입니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슨 권에 기한다? 네, 이거는 일반 통치권에 기한다. 이렇게 있죠. 이게 영미법계이면 자치권이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일반 통치권이라고 해야 됩니다. 일반 통치권에 기하여 무엇에게 그랬어요? 국민에게. 상대방이 국민이라고 그랬죠? 이게 대상입니다. 상대방이 국민에게. 명령 강제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무슨적 작용이다? 권력적 작용입니다. 권력적 작용입니다. 맨 마지막에는 권력적이다. 여러분들 교재에는 사실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같은 말입니다. 국민의 자연적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 말은 권력적인 행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권력적이라는 말이 맨 마지막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난주에 보셨던 거 보고요. 자,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형적 의미의 경찰과 실적 의미의 경찰에서 이제 어떻게 해서 그 개념이 만들어졌는지 그 역사를 이제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난주에 배웠던 걸 잠깐 한번 쓰면서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여러분들이 보셨는데요. 형식적 의미의 해양경찰 혹은 경찰이죠. 형식적 의미의 해양경찰 그리고 실질적 의미의 해양경찰입니다. 자, 이렇게 됐죠. 이 개념은 시험 문제가 이때까지 보면 해경 간부 시험에도 출제가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 쪽에서는 아주 기초적인 개념입니다. 이거는 이제 육경에서도 마찬가지고 해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양쪽 다
사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형식적 그랬습니다. 방금 전에 테스트 문장에도 나왔다시피 개념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네, 실정법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실정법상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보통 경찰기관 혹은 일반 경찰기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해양경찰도 보통 경찰기관에 속해 있다 보니 이렇게 사용이 된다 말씀드렸죠. 그 다음 실질적 의미의 경찰입니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대륙법계가 있고 하나는 대륙법계가 있고 또 하나는 영유법계가 있습니다. 영유법계가 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 부탁을 드린 게 있죠.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비교할 때는 이렇게 대륙법계하고 비교를 하시라고 했습니다. 영유법계하고 비교한 문장으로 나오면 답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영유법계는 참고로 비교 대상이 되는 것이지 통상적으로 말했을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대륙법계로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여기서 이제 방금 전에 보셨던 테스트 내용대로 네 가지의 개념 요소를 여기에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입니다. 이 개념은 여러분들이 조금 있다 보면 굉장히 깊게 배우시게 됩니다. 기초 개념이기 때문에 앞부분에서 사실은 시간을 좀 할애해서 배우시게 되는데요.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입니다. 실제 임무에서는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일반 통치권에 근거합니다. 일반 통치권에 근거합니다. 일반 통치권에 기하여.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누구에게? 국민에게. 네 번째로는 명령 강제함으로써 국민의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권력적 작용이다. 권력적 작용입니다. 이렇게 된 것을 우리는 대륙법계의 경찰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영미법계의 경우에 있어서는 양상이 좀 다르다 그랬죠.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질서 유지도 물론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여기에다가 국민의 생명체 재산의 보호가 들어있습니다.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가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 세 번째로 들어있는 게 서비스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그리고 권력의 기초가 왼쪽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왼쪽은 통치권이었는데, 여기는 뭐라 그랬죠? 네, 자치권이었어요. 이 자치권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왕이 지켜주는 게 아니고요. 왕이 통치한다는 명목하에 지켜주는 게 아니라, 국민 스스로가 국민 스스로를 지킨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이라고 하는 게 따로 없습니다. 국민 전체가 원래 이 자치권의 권한자, 권리자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 전체가 이 경찰이라는 조직에게 이런 임무를 위임해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서비스 같은 이런 부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권력적 작용만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주로 비권력적 작용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딱 판서를 하고 마무리를 했을 겁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 이제 뭘 보는 시간이냐. 여기에 나와 있는 대륙법계의 경찰 개념이 원래 이렇게 생긴 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흘러오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런 개념을 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영미법계 같은 경우는 영미법계 나름대로의 또 역사가 있습니다.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역사가 굉장히 긴 나라입니다. 그죠? 미국하고는 또 다른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역사를 제가 잠깐 소개를 하고 줄거리를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는 1번 테마입니다. 1번 테마를 보시면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의 형성과 변천이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구분에 대해서 맨 앞에 있죠? 거기를 이제 보고자 합니다. 총론책 보셔야 됩니다. 강론책 보시지 마시고. 총론책, 녹색으로 된 책을 보셔야 돼요.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 이 경찰이라고 하는 게 뭔데, 이걸 보고자 하는 거예요. 대륙법계에서는 이 경찰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인식했는지, 그리고 영미법계에서는 이 경찰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근데 그게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흘러오면서 계속 변화합니다. 네, 그걸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시작합니다.
자, 강의 이제 한 시간 끝나면 여기 옆에 빈 공터나 옥상 가서 담배를 피실 수도 있지만 밖에 나가서 담배, 이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한 시간 끝나고 담배를 피러 딱 나갔습니다. 담배를 딱 이렇게 입에 물고 라이터 불을 딱 대려고 라이터 불을 쫙 붙였어요. 그 한 대를 쫙 빨았습니다. 느낌이 좋죠? 한대 쫙 빨면. 자, 딱 이렇게 빨고 있는데 쭉 건너편에 경찰이 꽉 서 있다가 담배 불을 딱 붙이자마자 나한테 열심히 아주 즐거운 모습을 보면서 즐겁게 나한테 열심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무슨 생각을 할까? 담배를 딱 물고 담배불을 탁 붙여가지고 한 대를 쫙 기분 좋게 빨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나 코너피를 탁 봤더니 경찰이 내 또래나 될까? 그럼 경찰이 나한테 와 그러고 있어요. 아주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막 나한테 걸어옵니다. 무슨 생각을 할까? 객관식으로 드릴게요. 1번. 아, 굉장히 반갑다. 내 친구인가? 아, 저 경찰 오면 나 경찰한테 뭐 하나 좀 한번 받아볼까? 이 생각한다. 저 진짜 한번 친해봐야지? 이 생각한다. 1번. 2번. 나 아직 담배꽁초 안 버렸는데. 나 저 사람한테 딱지 끊을 일 안 했는데. 나 이상한 일 안 했는데? 이 생각한다. 2번. 몇 번이에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2번 고르십니다. 1번 고르신 분 이따가 한 번도 못 봤어요. 1번 고르시면요. 우리나라에 살 분이 아니에요. 저기 영국 가서 사셔야 될 분이야. 영국은 약간 생각이 달라요. 근데 2번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전형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찰이 다가오면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죠? 나 이상한 일 안 했는데, 나 뭐 이상한 거 이렇게 딱지 끊을 일 안 했는데 이 생각을 먼저 하시기 때문에, 예. 그 생각을 여기다 쓰는 겁니다. 그 생각이 여기하고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자, 보죠. 이 대륙법계라고 하는 이 국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랑스나 독일을 일컫는 말입니다. 근데 프랑스나 독일이 어떻게 역사가 흘러왔을까? 이게 이제 포인트인데요. 먼저 고대 시대부터 보겠습니다. 고대입니다. 이때 고대 시대라는 것은 그리스 이전, 그죠? 시대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때는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라고 하는 도시국가가 있을 때를 전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폴리스라고 하는 이 고대 국가는 어떤 국가였죠? 예, 네,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의 그 원형 경기장이 있고 원탁으로 이렇게 광장이 있는 그 모양을 아마 종종 영화로 보실 겁니다. 혹시 배우나 이런 영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어때요? 원탁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귀족들이 모입니다. 이 귀족들을 이때 당시에는 시민이라고 했죠. 그리고 시민과 노예 딱 두 갈래로 나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시민들이 귀족들이 모여가지고 자신의 국가에 대한 중대사를 이렇게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수결의에서 결정이 끝나면 각자 집에 돌아가서 귀족이기 때문에 노예들이 있죠. 종들이 있습니다. 이제 다스리는 거죠. 근데 전쟁 나면 어떻게 됩니까? 노예를 먼저 내보냅니까? 아니면 장군이나 아니면 왕이나 귀족들이 먼저 나갑니까? 맨 앞에 누가 서죠? 왕, 귀족들, 그죠? 의리의리한 이렇게 갑옷 입고, 그죠? 이게 말을 타고 나갑니다. 이게 이때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같으면 치안을 유지하는 경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까? 여기서 경찰이 무엇인가를 지금 강의를 해야 되는데 고대의 모양을 제가 알려드렸어요. 고대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영화를 보면 다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 아니면 종입니다. 귀족 아니면 종입니다. 그죠? 의사결정은 시민들이라고 하는 귀족들이 이렇게 중대사를 결정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경찰 조직 같은 이런 조직은 없었습니다. 단지 귀족들이 모여서 자신들이 거느리고 있는 종들과 함께 이렇게 통치를 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경찰을 뭐라고 불렀느냐? 정치라고 불렀어요. 특히 이 정치 안에 헌법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로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폴리티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경찰의 어원입니다. 라틴어식 어원입니다. 이 폴리티아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지금 오늘날에 용어가 두세 개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지금 현재 폴리스라고 부르는 경찰이라는 용어가
이 어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팔러시라고 하는 단어 있죠. 그 팔러시라는 단어가 바로 이 어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라틴어식 어원은 폴리티아입니다. 근데 이 폴리티아가 원래 경찰이라는 뜻이 아니었고 원래는 보시다시피 정치를 의미했었습니다. 이 폴리스라고 하는 도시국가의 정치를 폴리티아라고 했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이때 당시에는 경찰이라고 불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 폴리티아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는 시민들의 어떤 생존, 그리고 시민들이 밥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지 혜택을 주는 여러 가지의 관리들을 전부 다 여기에 나오는 폴리티아라고 하는 단어 안에 넣었던 것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시대를 지나서 무슨 시대로 진입을 하냐면 중세시대로 진입을 합니다. 중세시대는 몇 세기부터 몇 세기를 가리키냐면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를 가리킵니다. 경찰학을 가리킬 때에는 중세시대가 16세기까지다 이렇게 가리킵니다. 뒤에 역사가 또 하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세시대 때는 개념이 약간 또 바뀝니다. 자, 중세시대 때 여러분들 그 유럽의 의류리한 성이 나오고 하는 그런 영화들을 보시게 되면, 영화들을 보시면, 이때 당시에 누가 통치자로 나옵니까? 네, 황제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표현은 왕이죠, 왕. 왕인데, 그 왕이 결과적으로, 자신이 원래부터 통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누구로부터 받은 겁니까? 그렇죠. 신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쓰면 이렇습니다. 군주가 있고요. 군주가 있고, 이 군주가 행사하는 이 권한, 뭔지 모르지만, 이거 이때는 권한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군주로서 시민들을 통치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누구로부터 받는 것이냐? 신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합니다. 신으로부터 받았다. 우리는 이걸 보고 무슨 학설이라고 하냐면, 왕권 신설이라고 합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왕권 신설이에요. 즉, 왕의 권한은 신으로부터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왕권 신설이에요. 그래서 신으로부터 하사받은 권한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왕에게 왕으로서의 자격을 주는 게 대관식이라고 하거든요. 왕관을 씌워주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 의식을 누가 해줘요? 성직자들이 와서 해줘요. 이때 당시에는 신부님이 해준 거예요. 캐톨릭이죠. 지금 기독교가 아니고 캐톨릭입니다. 캐톨릭의 신부님들이 와서 왕에게 대관식을 해주고 신이 너에게 권한을 하사했다 이런 형태로 해줬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묻습니다. 이 고대 시대에 왕이 있었죠. 여기도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왕이 아닙니다. 같은 통치자가 아닙니다. 왜요? 어디가 다를까요? 그림이 하나 차이가 났어요. 바로 이 놈이에요. 신의 영역이 분리됐어요. 여기는 이때 당시에 이때 당시에 고대 시대에 있었던 그 통치자는 누구에게 제사를 지내던 사람이야?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대제사장이면서 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세시대의 왕은 보시다시피 신의 영역이 분리돼서 따로 나갔죠. 그리고 속세를 다스리는 군주로 나오게 돼요. 결과적으로 신의 영역과 속세의 영역이 분리되는 순간입니다. 이때는 한 사람이에요. 이때는 분리가 돼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정치 내지는 헌법을 경찰의 개념에 사용하던 것에서 보시다시피 군주는 어느 영역을 손대지 않아요? 신의 영역을 손대지 않아요. 이거 얘기를 건드리는 순간 자신의 정당성을 건드리는 것이 돼요. 그래서 이 신의 영역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공식처럼 쓰면 이렇습니다. 중세시대의 경찰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정치에서 무엇을 뺀다? 교회 행정을 뺍니다. 교회 행정. 이 교회 행정이 요 신의 영역이죠. 신의 영역은 건드리지 않아요. 이거를 뺀 나머지가 경찰이었어요. 우리는 그걸 보고 국정 전반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 콜 국정 전반이에요. 공식처럼 쓰면 이렇게 써집니다. 교회 행정 부분을 이탈시킨 거죠. 이탈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자신의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되니까.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쓰면 공식처럼 써졌어요. 근데 이걸 그림으로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잘 보세요. 이때 당시에 군주 밑에 뭐가 있었을까요? 네, 신하들이 있어요. 근데 신하들 말고 여러분들 중세시대 영화를 보면
이 왕이 누구에게 뭘 해주던가요? 귀족들에게 자귀를 하사합니다. 공후백자남. 들어보셨죠? 공자부터 해가지고 남자까지 딱 이렇게 자귀를 하사하고 자기만 하사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들에게 성을 하나씩 줘요. 땅을 주죠. 우리는 그걸 보고 봉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의 경제체제는 봉건제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봉건제가 바로 봉토를 매개로 하는 경제체제였던 겁니다. 성을 하나씩 주는 거예요. 공후백자남 귀족으로서 자격을 주고 성을 하나씩 이렇게 딱딱 줍니다. 그러면 충성하겠죠. 성 줬으니.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군주 밑에 귀족 계급들이 있어요. 그리고 귀족 밑에 누가 있어요? 열심히 삐까뻔쩍하게 칼잡이들이 있습니다. 그 뭐예요? 기사 계급들이 또 있어요. 붙어요. 자, 여기까지는 다스리는 사람들입니까? 다스림을 당하는 사람들입니까? 다스리는 입장이죠. 그래서 이걸 한자로 뭐라고 하냐면 치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먹는 치자가 아니에요. 치자. 다스릴 치자를 써서 다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스림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때 당시에 농노가 있었어요. 농노. 농사짓는 노예입니다. 농사짓는 노예. 양 키우고 논밭 깔고 그리고 산도 일구고 하는 이런 형태의 농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떠돌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유민들도 있었습니다. 집시나 아니면 상인 장사를 하면서 이성저성 왔다 갔다 하면서 물자를 공급해주는 이런 상인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다스리는 사람들입니까? 다스림을 당하는 사람들입니까? 다스림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피치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피자는 당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다스림을 당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이제 치자와 피치자를 다스리는 것을 우리는 두자로 뭐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배우셨고 이 칠판 안에도 써져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 두자로. 그게 바로 통치라고 하는 겁니다. 이 통치라는 말은 누군가가 다스리고 누군가를 다스림을 당할 때 쓰는 용어가 바로 통치라는 용어입니다. 이게 통치입니다. 이때 왕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뭐라고 하느냐?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통치권입니다. 자, 그래서 이 통치라는 용어는 누군가가 위에 있고 누군가가 아래에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통치한다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사람 밑에 사람 있거든요. 지금은 평등하다 그러죠? 사람 밑에 사람 있는 게 아니라 네 옆에 내가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런 것이지 네 밑에 내가 있어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통치를 하는 건 아닌데 이 당시에는 통치 관념에 이렇게 익숙해져 있을 때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 자, 근데 이 중세시대가 조금 더 흘러갑니다. 조금 더 흘러가면 뭐가 되느냐? 경찰국가 시대가 됩니다. 세계사 책에서는 이 경찰국가 시대도 중세시대로 인식합니다. 그런데 경찰학에서는 중세시대와 별도로 경찰국가라고 하는 시대를 따로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대를 따로 인식해 주셔야 되고요. 이거는 몇 세기부터냐? 17세기부터 18세기 중후반까지입니다. 중반까지다. 제가 이렇게 판설할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더라. 이 경찰국가 시대는 뭐 하던 시대냐? 이때 당시에는 이제 이 왕이, 이 군주가 다스리는, 즉, 절대 군주가 다스리고 있는 이 행위에 대해서 이 통치권을 분할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통치권이 굉장히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기에 나와 있는 군주가 행사하는 이 권한에 성질에 따라서 여러 개로 구분을 해요. 오행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학에 보면 있는데 그게 이때 등장을 합니다. 오행정론.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면 국정 전반이 있었죠. 국정 전반이 있었는데 이 국정 전반에서 뭐를 빼냐면요. 국가의 존립을 위한 행정을 뺍니다. 군주가 국가를 다스리기 위해 사는 전체 행정행위 중에 국가 스스로가 존재하기 위한 행정이 있고 시민들에게 뭔가 베푸는 행정이 있어요.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여기서는 첫 번째가 뭐냐면 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행정은 경찰이 아니라고 분석을 해요. 오직 시민들과의 관계 속에서 시민들에게 통제를 하고 시민들에게 뭔가를 베풀어주는 이 부분을 경찰이라고 하지 국가 자체가 존립하기 위한 행위를 분리시켜서 떼버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느냐? 국가 목적적 작용이라고 합니다. 국가 스스로가 존립한다 그래서 국가 목적적 작용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뭐냐면 국가의 존립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이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국가가 국가로서 존재하기 위해서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될 게 있어요. 뭔가요? 이거 행정 분야예요. 그건 권한이잖아요. 권리잖아요. 여기서는 행정 분야. 오행정론에 따라서 네 개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일단 국가로 존재하기 위해서 이게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없는 건 없습니다. 아니, 그럼 물리적인 거 말고. 국가가 하는 기능 중에 이 기능이 없는 국가는 없다. 그게 바로 군사행정이에요. 군사력이 없는 국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군사행정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있어요? 국가가 존립하기 위해서 군사력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군사력이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한테 먹을 것도 줘야 되고, 그 사람들한테 옷도 줘야 되고, 그 사람들한테 장비도 사줘야 되고, 훈련도 시켜줘야 돼요. 그거 공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나와요? 바로 세금이에요. 세금. 그게 바로 재무 혹은 재정이라고 해요. 세금을 걷어야 돈을 쓸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돈 많이 갖고 있고 군사력이 좋으면 옆에 있는 나라하고 쌈박질하고 살아야 됩니까? 아니죠. 사이좋게 살아야 되죠.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요? 외교 혹은 외무 그래요. 사이좋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국가에 관련된 최소한의 규율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재판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사법행정이에요. 이렇게 네 가지는 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행정으로 분리를 시켜버립니다. 이거는 결과적으로 경찰이다 아니다? 경찰이 아니라는 거야. 이거를 뺀 나머지는 뭐냐라는 겁니다. 이걸 뺀 나머지가 뭐냐면 사회목적적 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회목적적 작용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소극적 질서유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적극적 복리증진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가 돼요. 이 두 가지가 국민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하게 하고 그리고 시민들에게 복지 혜택을 주는 요게 나머지 경찰이라고 하는 것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행정을 뭐라고 하느냐? 이걸 오늘날 내무행정이라고 그래요. 내무행정 전체를 이때 당시에는 경찰이라고 봤었다는 거예요. 답이 여기 있죠. 사회목적 작용 이렇게 보거나 내무행정이에요. 그래서 행정 파트가 보면 몇 가지입니까? 다섯 개예요. 군사, 재정, 외교, 사법행정에다가 내무행정까지. 그래서 다섯 개 행정 파트가 나와서 오행정론이다 이렇게 불러요. 자, 됐나요? 자, 이렇게 돼 있더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경찰국가 시대가 열렸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18세기 중엽까지만 있어요. 후반으로 가면서 이게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나갑니다. 경찰국가 시대의 주권자는 누구일까요? 예. 네. 중세시대의 주권자는 누굽니까? 네, 군주주권론이었어요. 그러면 경찰국가 시대 때는 주권자가 누구입니까? 네, 이때 당시의 주권자. 네, 아직도 군주주권론이었습니다. 군주가 주권자였던 시대입니다. 왜? 이게 무엇 앞에이기 때문에. 그런데 18세기부터 뭐가 어떤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죠? 그렇죠. 산업혁명이 일어나요. 근데 산업혁명만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이 18세기 후반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시대사주를 아주 변화시키는 제도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이 됩니다. 근데 그게 이런 겁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군주는 주권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이 18세기가 도래하면서부터 주권자는 누구이다라는 생각이 나오기 시작한다? 왕이 주권자입니까? 아니면 누가 주권자입니까? 그렇죠. 나. 국민이 주권자이다. 이때 여러 가지 시대사조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대사조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변화가 주권자의 변화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누가 주권자였느냐? 군주가 주권자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군주가 주권자가 아니에요. 내가 주권자입니다. 즉 국민주권 혹은 시민주권이라고 하죠. 그 다음 또 있습니다. 뭐죠? 국민주권이면 이 국민주권을 행사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왕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야 돼. 우리는 그래서 권력 분립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권력 분립은 입법, 행정, 사법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무엇에 의해서 제한하라고 그랬어요? 법률에 의해서. 그래서 나오는 게 법치주의가 나와요. 자, 그리고 시민들의 주권으로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 게 뭘까요? 시민들이 주권자로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그게 바로 자연적 자유입니다. 자유주의. 그리고 자연법 사상이라고 하는 게 이때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한 사람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칸트의 계몽 철학이 이때 나타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18세기 중후반으로 가면서 시대사조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게 사건으로 터집니다. 어떤 사건이 터질까요? 경찰학 책에는 안 나와요. 근데 제가 강의할 때는 이걸 반드시 말씀을 드려요. 뭘까요? 네. 경찰학 책에는 안 나온다 그랬죠.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터집니다. 세계사 책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사건이죠. 그런데 경찰학에서는 단 한마디 말도 안 나옵니다. 이 문제는 이 프랑스 대혁명이 왜 여기서 중요하느냐? 세계사 책을 읽어보면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이전을 중세라고 합니다. 앙세앙리즘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게 프랑스 대혁명이 터지고 난 뒤에는 중세시대가 붕괴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프랑스 대혁명이 중요하냐면 프랑스의 수도가 어디죠? 파리입니다. 이 프랑스의 특징은 이 파리에 왕과 귀족이 다 모여 살았습니다. 근데 하룻밤 사이에 이 시민계급, 부르주아 계급이 여기 귀족들을 싸그리 하룻밤 사이에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죽이는 사이에 왕은 눈치를 채고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프랑스 대혁명이 끝난 뒤 그 다음 날 시민들이 대표자가 모여서 발표를 합니다. 뭐라고 발표하냐면 권력 분립과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지 않는 국가는 더 이상 국가가 아니다. 그리고 그 사상이 뭐가 있어야 된다? 국민주권 사상이 있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게 표현된 게 시민선언입니다. 그게 발표가 되고 그 이후부터는 무슨 시대가 된다? 근대시대로 넘어갑니다. 이게 프랑스의 역사입니다. 근데 프랑스에서 이렇게 칼부림이 벌어지는 그 모습을 이웃 나라들은 다 보게 됩니다. 하룻밤 사이에 왕은 제대로 옷도 못 챙겨 입고 야밤도주를 하고요. 그리고 귀족들은 하룻밤 사이에 다 죽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광장에 목에 걸려 있습니다. 이 상황이 터졌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 왕들은 무슨 생각할까요? 오, 나도 어느 날이면 저렇게 걸릴 수 있겠다 이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제 왕하고 왕이 무슨 생각 어떻게 대처를 할까요? 그대로 왕을 유지할까요? 아니면 그 자기 나라에 있는 그 시민 계급들 좀 있는 사람들 불러다가 타협을 할까요? 전자 후자. 후자, 타협을 합니다. 즉, 프랑스만 피를 흘리는 혁명을 통해서 근대시대로 넘어가고 다른 나라들은 피를 흘리지 않고 근대시로 넘어갑니다. 왜? 이렇게 죽어버릴 수 있거든요. 하룻밤 사이에 싸그리 목 잘려가지고 광장이 내걸리는 모습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바로 이 사건 이대로 시대가 뭘로 바뀌느냐? 법치국가 시대로 넘어갑니다. 자연스럽게 18세기 후반이죠. 이 연도가 18세기 후반입니다. 그래서 18세기 후반부터 해가지고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법치국가 시대입니다. 이게 법치국가 시대는 그냥 자연스럽게 온 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피를 흘리고 나서야 우리가 쟁취했던 것이 바로 법치주의라고 하는 물건입니다. 하나의 제도죠.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법치국가 시대에는 하룻밤 사이에 그것도 경찰의 개념이 줄어든 게 아닙니다.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왜 갑자기 담배 피우는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경찰 국가로 와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보시다시피 고대 시대부터 지금까지 왔던 대륙법계 국가는 이때까지 치안을 담당하고 거의 대부분의 일을 누가 했습니까? 왕이 했습니까? 시민이 했습니까? 왕이 주권자로 생각하고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시민들은 권리를 침해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계속 침해받았죠. 그런데 그 침해받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찰이라고 하는 사람, 혹은 왕이 했던 일들이, 왕이 우리에게 하던 권한들이 점점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점점 왕의 권한은 줄이고, 국가의 권한은 줄이고, 시민의 자유는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경찰의 개념이 점점 줄고 있죠. 그런데 이 법치국가가 만들어지는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는 더 줄어들게 됩니다. 자, 답을 먼저 드리면 이렇습니다. 앞에서는 내무행정 그랬죠. 그래서 소극적 질서유지와 적극적 복리증진이 다 들어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뭘 또 빼요? 적극적 복리증진을 빼버립니다. 그래서 남는 게 뭐예요? 소극적 질서유지만 딸랑 남게 되는 게 법치국가들. 소극적 질서유지만 남는다. 이 소극적 질서유지를 이론상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위험방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이거 방금 전에 여러분들 기본 개념 보셨을 때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렇게 쓰면 아주 간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그냥 하룻밤 사이에 개념이 확 뒤집어졌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 뒤에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시험 문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이 앞에 프랑스 대혁명이 몇 년도예요? 1789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1794년. 프로이센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프로이센은 뭐의 전신이냐면요. 독일의 전신이 프로이센이라는 나라입니다. 지금 현재 독일의 앞선 국가가 프로이센입니다. 이 프로이센에 일반 란트법이 있습니다. 일반 란트법. 이때 란트라고 하는 말은 독일어인데요. 참고로만 하세요. 여기서 독일어는 정확한 이름은 다스 란트입니다. 독일어인데요. 독일어는 언제든지 소리나는 대로 그냥 읽으면 돼요. 그리고 독일의 모든 명사 앞에는 성이 붙어 있어요. 이건 중성이에요. 다스라는 중성입니다. 근데 이 란트가 지금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주입니다. 주. 연방 주 할 때 그 주가 란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독일어는 맨 끝에 드가 오면 트 발음이 납니다. 란트가 되죠. 그래서 다스 란트, 일반 주법이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다스 란트라고 하는 이 일반 주법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극적 질서 유지로 한정하는 입법이 이루어져요. 줄인다는 거죠. 1794년이에요. 프랑스 대혁명이 있고 딱 5년 만에 독일에서 이 입법이 됐어요. 근데 이 입법이 됐다고 경찰이 실제 권한을 줄였느냐? 안 줄여요. 그냥 복지증진까지 다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1년 뒤에 프랑스 대혁명을 했던 프랑스가 1795년에 프랑스에서 재화형벌법전이 발표가 됩니다. 재화형벌법전이 나오더라. 재화형벌법전. 이걸 다른 말로 경제처벌법전이라고도 해요. 같은 말이에요. 이게 이제 프랑스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 학자들이 위의 것처럼 번역하는 학자도 있고 아래 것처럼 경제처벌법전이라고 번역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거는 객관식 문제가 나오면 같은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법전에서도 여기에 나와 있는 소극적 질서유지로 또 줄이게 됩니다. 자, 1년 사이로 바로바로 만들어졌죠. 그리고 나서 거의 100여 년 가까이 되는 1882년에 프로이센에서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이 나옵니다.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사건이냐면 전승기념비 사건이라고 합니다. 전승기념비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써놓고 제가 설명을 잠깐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는 다 있는데요. 설명을 하고 교재를 보겠습니다. 이 전승기념비 사건은 독일의 베를린시에 있습니다. 베를린주에 있습니다. 독일 베를린주의 이 크로이츠베르크라고 하는 도시의 한 가운데에 전승기념비라고 하는 게 있대요. 그래서 크로이츠베르크에서 보면 어디서든지 그 기념비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어마어마하고 높게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승기념비 부근에는 이렇게 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휴일이면 시민들이 거기 가서 휴양을 즐기고 놀 수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즐길 수 있는 그런 휴식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크로이츠베르그 광장에 그 휴식 공간에 땅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이 크로이츠베르그의 전승기념비를 가릴 정도로 높은 건물을 짓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건물에 대해서 이 크로이츠베르그 경찰서장이 철거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건물주가 소송을 해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건물주가? 예, 네, 건물주가 이깁니다. 근데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왜 그런지 여기서 설명을 잠깐 할게요. 크로이츠베르그에 있는 이 전승기념비는 지금 서울 같으면 남산타워 같은 기능을 합니다. 지금 남산 엔타워 같은 이 부분에 보면 뭐 둘레길도 있고 거기 보면 휴일이면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거기 놀러 가고, 그죠? 쉬러 갑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을 위해서 이제 걷는 사람도 엄청 많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 가서 즐기고 놀고 건강해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거기를 갑니다. 근데 하필이면 거기에 땅을 갖고 있는 땅 주인이 거기다 건물을 높게 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은. 그런데 그 건물을 높게 지으니까 경찰서장이 거기다가 행정명령으로 철거명령을 내린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근데 왜 이 사건에서 건물주가 이겼을까? 경찰서장이 그 건물주에게 철거를 하게 된 이유는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철거 명령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철거 명령이었을까요? 어느 쪽이 본질이었을까요? 우리가 남산에 가는 이유가 질서를 잘 지키러 가는 겁니까? 아니면 쉬고 놀러 가는 겁니까? 쉬고 놀러 가는 거죠. 쉬고 놀러 가는 것에 질서 유지가 포인트가 있을까요? 아니면 복리 증진일까요? 복리 증진 쪽이 더 가까워요. 근데 문제는 그 복리 증진을 해친다라고 하고 경찰서장이 철거 명령을 내린 거예요. 철거 명령의 본질이 질서 유지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본질은 이미 그 이전부터 질서 유지만 하라고 했는데 여기 건축물 철거 명령을 내릴 때는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경찰서장이 철거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 철거 명령 자체가 월권이라는 거예요. 경찰의 임무 범위를 벗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주가 승소하는 사건이 바로 이 크로이츠베르그의 건승념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질서유지 이렇게 외우지 말고 내용을 알면 이게 왜 승소를 했을 때 의미가 있는지가 눈에 들어온다는 거죠. 바로 이 사건 때문에 거의 프랑스 대혁명이 있고 거의 100년이 지난 뒤에서야 비로소 질서유지가 확립되기 시작해요. 경찰이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경찰권 발동을 하고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경찰권 발동하지 않는 게 확립된 거예요. 그 이전에는 끊임없이 복리 증진이 경찰의 임무가 아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경찰권을 발동했었어요. 그런데 100여 년이 지난 뒤에서야 비로소 이 판결이 떨어지면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 세 가지가 아주 잘 나옵니다. 오늘날에는 더 많이 나오지만 이런 의미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법치국가 때 지금 현재 경찰의 개념이 뭐예요? 경찰의 목적이 뭡니까? 경찰은 무엇하는 조직이다? 소극적 질서유지하는 조직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사회공공연인과 질서유지라고 써놨잖아요. 이게 목적이 된 거예요. 이 자리에 딱 한 줄 생기기 위해서 이렇게 긴 역사를 흘러온 거예요. 그 다음 이렇게 법치국가 시대가 딱 되면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이 있고요. 경찰국가 시대 때가 도래하면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중세시대에서 경찰국가 시대로 넘어오면서 경찰 행정과 그 이외의 행정이 분리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분리됐죠. 오행정론에 보시면 뭐예요? 내무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경찰 행정이고 군사, 재정, 외교,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외의 행정이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분리되는 현상이 발생이 돼요. 경찰과 행정의 분리, 일반 행정과의 분리입니다. 이때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 다음 경찰국가 시대에서 법치국가 시대로 넘어오면서 주권자가 바뀌어서 안 바뀌었어? 바뀌었죠. 군주주권에서 국민주권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 법치국가 시대 앞에는 시민이나 국민이 경찰권 발동의 객체였죠. 그죠? 근데 이때 당시에 보면 주권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주체예요? 아니에요? 경찰권 발동의 근원을 제공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주권자가 됩니다. 그래서 객체에서 주체로 변환되는 현상이 바로 이때 나타나요.
판사는 이렇게 했지만 그 안에는 이게 숨어 있어요. 여러분들 책에는 다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목적이 뭐여야 된다고 나와요? 사회공공 양육 질서 유지라고 하는 게 되겠죠. 적극적 복리 증진 안에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 무엇에서 원래 스타트를 했어요? 일반 통치권, 통치권에서 스타트가 됐어요. 그죠? 자, 아직도 통치권의 일부입니다. 저기는. 질서 유지는 아직 통치권의 일부죠. 단, 이때 주의할 점은 앞 글자가 뭐예요? 일반이라는 글자가 들어있어요. 이때 일반은 누구를 그 대상으로 할 때 쓰는 단어냐면 일반 국민을 그 대상으로 할 때 쓰는 단어예요. 만약에 내부 구성원인 공무원들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여기가 특별히 돼야 돼요. 근데 공무원들만 통치 대상이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통치 대상이기 때문에 일반 통치권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여기 질서 유지하기 위해서 서비스 활동합니까? 아니에요. 공권력 발동하죠. 딱지 끊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지도하고 단속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바로 권력작용이에요. 그게 바로 대륙법계식 질서, 여기 나오는 경찰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해양경찰은 어디서 해야 된다? 해양에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걸 해양에서 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육경은 육지에서 하시고 해양경찰은 바다에서 하시고 라는 뜻이에요. 그 점에만 차이가 있더라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대륙법계 국가의 변천사예요. 잠깐 쉬었다가 요 뒤에 이제 나머지 부분을 보겠습니다.